입니다. 오늘 금요일 아침인데요. 네. 하창봉 대표 모시고 이슈들 하고 출발 네.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연결돼 있나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나온 뉴스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공매도 6개월 연장. 근데 이제 은성수 원장의 저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거 말고도 좀더 이야기된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뭐 아무래도 워낙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았던 게 공매도 연장 여부였는데, 6개월 정도 연장, 그러니까 내년 3월 15일까지 추가적으로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이 되는데요. 종합 선물 세트라고 그렇게 헤드라인이 나와서 저도 그대로 같이 좀 인용을 해봤습니다. 은성수 원장의 발언을 좀몇 가지를 보면, 단순하게 이제 공매도 연장만 말한 건 아니고요. 한 5개 정도를 좀 이야기해 준것 같습니다. 표가 아주 좀 정리가 잘된것 같아서 제가 일부 표를 좀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공매도 연장에 대해서는 뭐 3월 15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이게 이제 뭐 공식적으로 가장 큰 헤드라인이 될것 같고요. 근데 단순하게 연장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왜 연장을 해야 되고 또 공매도, 왜냐하면 또 내년 3월이 되게 되면 또 그게 새로운 또 이슈가 되지 않겠습니까? 공매도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부분을 좀 언급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는 좀 저도 조심스러운 발언인데, 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0.5%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 뭐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어떤 주담대라든지 또 저식 신용을 이용하시는 분들 보면 약간 그런 게좀 갸우뚱할 때가 있어요. 아니, 기준금리가 0.5%인데 왜 이렇게 뭐 개인 투자가 주식 기준으로 신용금리 높냐, 뭐 이런 내용인데, 이것도 일정 부분 반영한다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물론 그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언제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또이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동학개미 달래기식의 거의 모든 이야기를 다 해준 것 같고요. 지금 당장 다음 달에 카카오 게임즈 상장인데, 어제 보니 기관 수요 예측 지금 1,000대가 넘었어요. 네. 지난번 SK바이오펌 사건도 있어가지고 공모주 배정 방식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사실 조금 미리 좀 봤는데 별 기대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가에 대한 평가 부분인데, 이거는 글쎄요, 세제 혜택이라든지 아마 양도세 부분 완화에 대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양보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뭐 이야기 나오고 나서도 여러 가지 뭐 시장 조성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대주주 요건 이제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들은 빠져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여겨볼 만한 내용들은 꽤 있었어요. 하나씩 좀 실질적으로 연결해서 볼수 있을 만한 것들 자세히 봤으면 하는데요. 신용융자 금리를 합리화하겠다라는 부분, 신용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요거부터 좀 볼까요? 근데 이거는 저도 이제 타이틀은 그렇게 적어놨는데 아마 미리 좀 말씀드리는데 쉽진 않을 겁니다. 지금 그리 보고 있고요. 한번 좀 데이터를 좀 보죠. 작년 연말 기준으로 이제 우리나라 종합 그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신용융자가 대략 9조 3천억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이번 주 기준으로 체크를 해봤더니 15조예요. 그러니까 그한 8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 대략 7조 원 정도의 금액이 늘어났죠. 그만큼 이제 신용융자 금액, 동학개미들의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순 산수적인 계산으로, 아니, 기준금리가 0.5%인데 신용융자금리는 계리폭이 상당히 큽니다. 이게 정권사마다 일정 부분 차율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든지 은행에 예금을 할때 금리가 좀 다른 것처럼,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주식담보대출 이자율은 6, 7% 수준입니다. 물론 또 신용이자율은 이보다 더 높아요. 더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정권사마다 차등인데, 단순하게 계산해도 우리가 어느 정도 뭐 가상금리라든지 또는 기타 뭐 여러 가지를 감안하더라도 계리폭이 좀 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3.99라는 숫자가 왜 나왔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 보면 이제 3.95까지 낮출 수 있게 하겠다는데, 이거는 저도 지금 준비를 하면서 좀 고개를 많이 좀 갸우뚱했던 부분인데, 향후에 좀 지켜보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 이런 것이 좀 많이 논의가 됐냐면은, 증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본인의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하는데, 이걸 나쁘게 보는 입장에서는 불과 7년 전에 증권사들이 돈을 빌려줘서 이자 수익을 내는 신용 공여 이자 수익이 한 6천억 대였는데, 7, 8년이 지난 금액 자체를 보니까 1조 그배 정도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싶은 분은, 아니, 너무 이자는 10년 전과 지금 비했을 때 10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오히려 신용공여 이자 수익이 증가했으니 이 부분을 손을 대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인데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자 수익이 증가한 데는 아까 초반에 봤던
신용 융자 금액이 증가했겠죠.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이건 좀 금리 합리화에 대한 타이틀을 했습니다만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큰 불만을 가지고 있던 것은 역시 공매도 아닙니까? 뭐 네, 기관 투자자들하고 네. 외국인들은 공매도가 원활한데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원칙적으로 안 되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좀 있었죠. 네, 실제적으로 저는 근데 예전에 정권사 재임 시절에 한번 이용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가 분들이 안 되는 건 아니죠. 예. 거의 대주 제도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정말 좀 제한적입니다. 개인들 지금 보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공매도, 네이키드 소셜링은 어차피 안 되는 거고요. 원칙적, 무차입 공매도. 한 2년 전에 있었던 삼성증권의 자사주 사건이 바로 네이키드 공매도 사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항상 공매도 이야기할 때는 차입 공매도로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기준으로 개인 공매도 비중은 대략 1%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많은 금융제도가 일본의 제도를 많이 좀 도입한 게 많은데 일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20%가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주라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죠. 그래서 증권금융에서 주식을 빌리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한국은 한국증권금융이 갖고 있는 주식을 빌려줄 수 있는 자국 종목의 수가 현재 상태 400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금액도 200억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훨씬 많은 거고 지금 이거는 개인 투자가 기준으로 한국과 일본을 비교했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개인과 외국인 또는 기관과 비교를 하게 되면 비교 불가입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개인 향후에는 실제적으로 개인들의 공매도도 일정 부분 공매도가 항상 그 어떤 도마에 오른 이유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공매도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형평성 문제지 않습니까? 개인은 공매도 하기 힘들죠. 내가 딱 봐도 이거는 시즌이 비싸. 그럼 나는 매도를 쉬고 싶은데 못하니까.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정부가 정부 입장에서 조금 완화시켜주는 방향을 도입한다는 의지는 한번 확인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앞서 이제 저희 뉴스 다룰 때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네. 그 공모주 배정 방식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기관 쪽에서 이제 다 가져가고 얼마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이거 넣는 증거금에 그렇죠. 비례해서 받아가다 보니 워낙 돈이 많지 않은 분들은 받아가기 사실상 힘든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방식을 좀 바꿔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였던 건가요? 네, 이제 뭐 SK 바이오팜 청약 사건을 한번 사례를 한번 다시 돌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당시 그때 최대 금액이 몰렸었고 뭐 용원까지 털어서 마통을 다 끌었는데 1억을 넣었더니 13주 받았다고 했더라고요. 네. 경쟁률을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뭐 당시 갑자기 이제 공모가가 10만 원 이하였죠. 물론 이제 주식이 2연상, 3연상 가서 발품 팔기 나온 걸로 아는데 일단은 지금은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청약 증거금 비례 방식입니다. 그래서 만약 1억을 넣게 됐는데 경쟁률이 1000대 1이면은 10만 원 받는 거죠. 아, 100만 원입니까? 갑자기 계산이 안 되는데. 10만 원이죠. 1000대 1이면은. 예.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고액 자산과 유리하고 물론 이제 오래 놔두지는 않습니다. 보통 3거래일 전후에 이제 예치를 했다가 빼는데 순간적으로 마통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올해 상반기 한 36개 정도 상장을 했는데 무려 30% 이상이 경쟁률이 1000대가 넘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체크를 했는데 다음 달 예정인 카카오 게임즈가 수요 예측에서 1000대 1이 나왔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 기관들은 원하는 물량을 여지간하면 다 받습니다. 근데 오히려 개인 투자가는 받지 못하는데 이게 지금 방식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못을 박은 게 있어요. 기관 대정 물량은 건드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사실 또 공모를 하는 상장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공모가와 뭐 대규모 자금이 조달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관들이 배정되는 물량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말을 좀 했고 대신 개인 청약, 고액 자산가한테 유리하게 받는 개인 청약 방식에 대해서 그 물량을 조금 나눠준다는 방안을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야기해봤는데 자꾸 이런 말씀드리면 좀 죄송한데요. 사실 공모주 배정 방식이라고 내놓은 이 방식에 대한 어떤 향후 개선 로드맵이 사실은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기관 물량 그대로 기관 다 가져가고 개인들 나눠 먹는 물량을 배분되는 물량을 일정 부분 그 안에서 조금 쪼개는 방식을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아마 조금 더 세부적이고 복합적인 조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책 기반자들의 사실 고민도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네. 자 이제 그 관건은 이제 공매도가 6개월 연장됐어요. 공매도 금지가.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사이에 공매도가 좀 많이 쌓였던 쪽이 제약바이오를 비롯해서 코스닥 쪽 아니겠습니까? 이쪽이 좀더 영향을 받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실제적으로 보면 공매도가 지금 제한적이라고 합니다만 일부 부문에 조금씩 공매가 된게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시젠이나 뭐 웹젠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그런 이유였는데요. 제가 지금 약간 증권사 대차장구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보면 간단히 좀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차장구 지수는 이제 보통 주식을 빌려오기 위해서 빌려오는 공매도의 잠재 물량을 지수화한 건데 우리나라가 3월 달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공매도 규제됐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400선 밑으로 있죠. 그러면 앞으로 연장을 했으니까 대차장구 지수는 계속 그냥 내려간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당연히 공매도 타겟이 높은 게 제약바이오고 사실은 코스피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들도 엄청 심한 친구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번 주좀 급등해도 그런 게 있었지 않나 좀볼수 있겠고요. 근데 뭐 장기적 관점에서는 아마 외국인 수급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한 24조 정도 매도인데 외국인 수급은 조금 제한적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공매도의 주 원인이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유동성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닫히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롱숏 전략이라든지 정시 자금 유입이 되지 않을까 볼수 있겠고 일단 저는 공매도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형평성에 대한 문제고요. 일단 오늘장 기준으로는 조금 전에 서상인 팀장 이야기한 대로 어제 장 마치고 발표됐던 공매도 6개월 연장이 물론 아침에 지금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종목으로 일정 부분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겠습니다만은 주초 반등에 이 부분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보신다면 여전히 우리가 기업 투자하는데 호재는 맞습니다. 악재란 말은 안 하겠는데 당장 오늘 내일을 보고 또 무분별하게 공매도 비중이 높았던 종목에 대한 지나친 오버슈팅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리 보겠습니다. 네. 선물옵션 거래왕 이벤트 참여하고 청산금 1,100만 원의 주인공이 되세요. 매주 거래량 1위에서 10위, 총 4주간 시상. 월간 1위에서 3위, 상품별 시상합니다. 선물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